V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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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대두님께서 감동의 이야기를 하셨네요. 자신이 그 불교 경전 대승 보안경 이런 경전 한문으로 된 어려운 글귀를 보면서 와 그동안 덕분서클에서 스승님 하신 말씀이 우와 상대를 빛나게 하면 자신을 빛나게 하는 것이니까 자신을 빛나게 하는 그 보왕이 되겠는데 오 그러면 전체를 이롭게 한다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쉽게 이해가 되고 깨어질 때 이렇게 불경 어려운 것도 그동안 들은 공부가 연결되면서 싹 와닿는 것이 오 내가 이렇게 공짜가 없다는데 이거 막 먹어도 되나? 막 이럴 정도로 감동의 이야기를 해준대요.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드릴게요. 우리 대두님 참 좋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대두님에게 예를 들면 우리 행동형님이 뭐라도 사다 준다 이럴 때 노원경을 보고 사줄까요? 내가 전체를 위한 일을 하고 있어서 사줄까요?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. 개인 노원경 위해서 사주는 게 절대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. 아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개인 노원경 개인 일을 하고 있을 때 누가 양말 사다 주고 뭘 사다 주겠어? 절대 안 사다 줍니다. 근데 내가 지금 덕분스쿨에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의 한복 그 프로젝트에 내가 전체를 위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럼 어때요? 스승님 가르침 대로 하면 전체가 나를 돕는다 했잖아. 그래서 지금 그 한 분 한 분이 전체거든. 그럼 누가 와서 내가 뭐 먹으라고 사준다든지 신으라고 입으라고 해준다면 이거는 내 개인 노원경 개인을 위해서 사준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. 그러면 전체를 향한 내 마음을 보고 이런 것을 사다 주구나 하면 이것도 전체를 향해서 나누어야 돼. 여기까지는 여러분. 그런데 당신만 먹어 꼬치 놓고 먹어 이런 글에 유혹에 아무도 먹지 마라 내 혼자 먹는 말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할 수 없겠죠. 바르게 안다면 그죠?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. 그걸 이제 아침에 제가 대화하는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체를 위해서 살 때 상대방들이 나한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. 내가 개인적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누가 와서 와 잘한다 하면서 뭘 해줄 수 있겠어요? 본인이면 하겠어요? 절대로 안 합니다. 이걸 꼭 아셔서 아 전체를 위한 삶 그게 바로 대승의 삶이고 그게 바로 보왕이다. 보배의 왕이구나. 왜? 전체가 오히려 나를 더 빛나게 해주니까. 그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전체고 전체가 내다 하면서 전체의 삶은 NH에 완성을 해서 무심해 있으면 자동으로 대승의 부왕의 삶을 살 수가 있다. 아침에 한 번 더 생기게 되네요. 그래서 우리 지금 NH에 완성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겨 줄 거예요. 자, 함께 해주세요. 우리 개인 노원경이 아니라 대단한 두가 아니라 대두를 위해서 한 거라는 걸 박수 한번 보내보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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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